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상승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가비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국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LIG 넥스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한미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에 칩스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어제 뭐 검은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증시 자체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민간 고용이 이제 좀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자 조금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나스닥 위주로 조금 상승이 나와주었다. 그러면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승 출발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뭐 전강 후 약 패턴, 오후쯤으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이제 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상 지금 뭐 9월 뭐 민간 부문 고용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8만 9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뭐 한 반토막이죠. 한 16만 명 정도의 반토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환율적인 측면이거든요. 금리 상승과 환율.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심리적 저항 구간인 150엔을 좀 뚫어내면서 지금 현재 뭐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또한 지금 올해 지금 1350원 이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쉽지 않은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을 지속적으로 좀 추종을 해보면서 수급적인 측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기존 종목 대응이거나 아니면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반등이 나왔다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강 후약 장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는 비정상적으로 낙폭이 좀 가대됐기 때문에 오늘 좀 되돌림이 나올 거라 생각을 들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모두 낙폭 가대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DMI 플러스 지표가 2 수준이고 이게 이제 0에서 100까지 100에서 움직이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게 이제 지난 작년에 6월 달 저점이라 그리고 작년 9월 달 저점에 이제 2를 찍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처음 찍었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그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스피도 어제 이제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이제 낙폭 과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다 반등 나오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좀 환율이 좀 많이 급등했죠.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또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또 미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가 좀 강하게 빠졌는데 일본 이제 어쨌든 그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치 하회 나오면서 달러가 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오늘 어제의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이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 정도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드는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지난 FOMC 이후로 시장에서 조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언젠가 멈출 것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작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막판에 더 빠진 것도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맥카시 하원 의장이 탄핵이 좀 일부 변수가 됐던 거는 이제 예산안이 45일 정도 미뤄진 게 이후에는 또 이게 다시 타결이 어렵지 않냐 이런 것과
또 이제 그 미국에서 국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계속 이게 그 국채 금리를 자극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반영됐기 때문인 거고요. 오늘은 뭐 좀 저가 매수를 시작하셔도 충분한 자리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는 좀 조심하더라도 지금 이런 시장 하락에 따른 그 투매는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버티시고 신규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기사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가비아라는 기업이고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거나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나 아니면 솔루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대상으로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룹웨어, 보안, 도메인, 호스팅 등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그룹웨어인 하이웍스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그룹웨어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조금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가 굉장히 핫했죠. 그런 부분에서 급등한 엑스게이트를 이제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엑스게이트 자체 보안 솔루션인 VPN을 중심으로 해서 동사의 사업과 이제 연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매출 확대 기대감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대세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를 제치고 일단 브랜드 가치가 5위에 좀 진입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공식 쇼핑 플랫폼 이 쇼피파이 제작에 따른 좀 관련주로 좀 수혜를 좀 받아볼 수가 있다. 이런 재료도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부터 외인이 이제 꾸준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분산 투자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 대상 클라우드와 그룹웨어 제공을 하고 있는 가비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훈 부장님. LG 넥스원 말씀드리겠고요.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그 정밀 유도무기 제작 업체인데, 최근에 수주량 건 굉장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최대치 12조 수주량 건 기록을 했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한 4조 정도, 올해 신규 수주가 6조 정도 그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수적으로 한 4조 이상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14조 정도 수주 잔고를 기대하고 있고요. 2025년도 23조까지 지금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꾸준히 수주 잔고 증가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수 위주의 기업이긴 한데 수출 비중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6에서 18%의 수출 비중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 26에서 28%까지 수출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는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거의 10%대 수출 비중 반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출 비중이 이제 증가할 것인데, 올해 뭐 잘하면 20%대까지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연간으로 지금 매출액이 거의 한 10% 계속 이상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성장세를 봤을 때는 좀 주가 좀 너무 싸다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은 좀 크지 않지만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청궁 2 같은 경우 오퍼진 들어오고 있고, 동남아 아시아 특히 사우디 쪽에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이고,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청궁 2를 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동남아시아 쪽과 사우디 쪽에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방위력 그 개선비가 연간 10.7% 성장을 이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될 것이고, 동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미래의 그 무기 같은 경우도 수주된 기대감이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수주 잔고랑 그리고 수출 비중이 잘 늘어나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은 동사의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봐서 좀 많이 싸다볼 수 있겠고요. 대략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내년에 한 2,600억, 내후년에 2025년에 3,100억 정도 예상되니 꾸준하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